네, 반갑습니다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84번째 시간이고요. How about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How about은 뭐뭐 하면 어떨까 라고 상대의 의향을 묻게 되는 표현인데요. about 뒤에는 당연히 100% 뭐가 와야 될까요?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라고 말하려면 How about you? 하시면 되고요. 저거 사는 건 어때? 저거 어떻게 생각하니? 하면 How about that? 하시면 되고요. 이 노래 어떠니? 하시면 How about this song? 이렇게 어떤 명사든지 이 안에 넣어서 어떠니? 하고 상대의 의향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How about 말고요. How 대신에 what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What about this song? 이렇게 하면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? 이 곡은 어때? 하는 역시 비슷한 의미가 되죠. 자, How about과 What about 뒤에다가 you와 me를 붙여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How about 다음에 you, me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What about 다음에 you, me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자, How about you? 하면요, 네 생각은 어때? 해서 의향을 묻는 표현이죠. What about you? 해도 역시 너의 생각은 어때? 의향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How about me? 하면요, 나는 어때? 라는 의미로 무언가를 고르거나 선택할 때 나를 선택하면 어떨까? 하는 선택, 역시 의향을 묻는 표현이죠. 하지만 What about me는 조금 다른데요. What about me? 하고 묻게 되면 나는 어쩌라고, 이를테면 아버지가 붕어빵을 두 개를 사왔는데 저희는 삼형제예요. 그래서 첫째 아이 붕어빵 주고 둘째 아이 붕어빵을 줬는데 막내인 저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What about me? 나는 어쩌라고요? 저는 왜 안 주세요? 하고 물어볼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게 되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How about과 What about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바뀌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것을 암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이것을 입으로 이렇게 말해보면서 의미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적정한 시점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